이게 뭐였지? 이게? 어떻게 다들 기억하는 거야? 잘 똑똑하다. 내가 아까 계속 연습했잖아. 아니 이거 있지 않았어 이거? 기숙사. 이게 맞지? 아니지 이게 기숙사였어. 아니, 이게 기숙사. 그치? 이게 기숙사지. 근데 나는 미국서 또 배워. A, B, C, D. 오 대 빠른데? E, F. 느리다 이제 느리다. F 다음에 뭐였지? F 다음에 G, 뭐야? G, G, G. G, 있지? 있지? I, I, J, J, K. K. 야, 사랑해 해봐. 사랑해. 아니, 누가 몰라. 영어로 해봐, 영어로. 이거. 아, 달라? 아, 미국 달라, 그거? 응. 다 다르더라고. 왜? 근데 왜 다른지 모르겠어. 왜?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진짜. 저도 어렸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 형도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외국 갈 때 그 나라 언어 배우듯이. 재밌는 건 수어도 사투리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맛있다는데 맛있다. 근데 뭐 맛있지 뭐 이런 맛있단 게 나 이거 뭐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뭔가 모르겠는데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참 그렇구나 라고 저도. 다른 게 수어가 다른 게 있다는 게 수어가 언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반증해 주는 그런 정도. 예전에 우리 항상 이게 전화했잖아요. 그렇죠. 예, 전화했는데 어느 날 휴대폰이 나온 거예요.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 그럼 휴대폰 전화하면 이거 휴대폰으로 하라는 건지 집 전화로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휴대폰을 뜻하는 그 수어가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테나가 있어요. 처음에 예전에. 휴대폰은 안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점점 안테나가 없어지고 어떻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 지금은 휴대폰이 뭐예요? 그냥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예요. 아직도 네. 아직도 휴대폰.